모습은 머릿속에 있죠. 광주는 아주 좁았어요. 전대, 조대 막 이런데 온 사방네. 아 그럼 광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원래 광주였어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광주가 아주 좁아요. 더 한참 가서 시내 그 지금 조대 있는 데 부분 뭐 전대 못 가서 다 그런 데서 옛날 충장로나 이제 아마 그쪽으로 아, 그럼 옛날에 옛날 시청 자리가 경양 광주기였어요. 광주. 그때 왜냐면 광주 사태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캐르바 50인가 30을 설치해 놓고 이제 복도들이라 하겠죠. 엄마들은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이상한 소리 했어요. 다음에 그러고 이제 우리가 꽃밭이 그때는 중간에 쭉 있었어요. 그러면 돌아올 길이 없어. 그러면 그 거기 학산중학교 가야 돌아와. 그러면 가면 못 내놔 이제. 아, 그때 당시에 광주사태 때 우리가 그걸 겪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는 저기 한옥을 지었죠. 그게 지금 저쪽 말바이 언제? 그쪽 가면 시장 쪽 가면 전부 한옥이었죠. 지금 그 전에 지어진 거든 그 둘레 그 이제 뒤에는 논이고 앞에도 논이고 도로 가해를 중심해서 조금 지어졌지 말하자면 한 30채 정도 그다가 그 뒤로 이제 뭐 이태리식 반양옥 그러다가 이제 슬라브집 2층 슬라브집이 나오고 그랬죠. 처음에 반양옥에서 살다가 공장이 이제 저 말바위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나왔고 이제 반양옥집 처음에는 이제 뭐 못 사가고 상하방에서 살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네 집이 사는 거예요. 2층도 상하방 하나 있고 아래층도 상하방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아래층 주인이 많이 살잖아요. 그럼 상하방도 세를 내줘요. 아래층도. 그때는 그랬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는 광주의 끝머리였어요. 네. 그리고 외부 저쪽 담양 그리고 더 나가면 곡성 그 관문이에요. 이쪽이 하나의 밖으로 나가는 관문이고 여기 엊그제 제가 물어보니까 1억 7천이 나왔어요. 2층 집이 지하실까지 있는데 1억 7천이에요. 땅, 집 다 포함해서. 그럼 그걸로 수완지구에서 아파트를 못 산다고요. 절대로 못 사죠. 네, 절대로. 근데 여기서는 난닝구 있고 러닝셔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춥고 덥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에 다 숨어 다 살아요. 상대적이죠. 경험해 보니까 전혀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전혀 불편한지 모르고 아파트에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나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만 여기서는 뭐 좀 항상 이제 비 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눈 올 것 같으면 눈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오고 나면 또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서도 보고 또 이웃집도 쳐다보고 관심도 갖고 챙기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하고 주택 문화는 정서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이렇게 한 뒤로는 종량제 봉투가 사용된 뒤로는 길거리가 너무나 더럽게 후퇴됐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단독주택 같은 거 아까 말했듯이 치워요. 자기 집 앞이니까. 그럼 자기 앞에 그런데 이게 환경도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건 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보면 경비 아저씨가 청소를 하는데도 계속 뭐 검정이부터 시작을 해서 막 버려져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아파트는 청소를 한대 만대 맨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버리는 미연하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구혜자 명료 얘기를 해요. 그 엄마들 사는 골목에 한 군데 쓰레기 지정돼서 갖다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장소에 아파트처럼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매대를 갖다 놓고 그 마을에서 폐지 주는 할머니를 당신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폐지나 이런 걸 다 가져가세요. 당신만. 그리고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누가 갖다 버렸거나 그러면 좀 뒷정리도 좀 해주세요. 죽을 또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지금 정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복빙인데 네. 이 고양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적은 고양이군요. 어, 큰일 오시고 고양이 오셨는데 네. 이거 국가적인 문제예요. 고양이가. 예, 이거 고양이를 처리해야 돼. 그런 데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딱 문진이 형이에요. 고양이가. 지혜가 사람들이 아빠를 이렇게 딱 그냥 밑에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탈탈 엎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거기서 못 들어가지. 고양이 그놈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눌러야 하니까 톡으로 눌러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꼭 옛날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역상 밑에를 좀 넓천만 해갖고 위에다가 해놓아갖고 뚜껑을 해놓으면 훨씬 더 낫죠. 지금은 열에 놓으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열에 놓으니까 살짝만이라도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 예, 예. 그것도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고양이를 얼마나 연구를 한 거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딱 접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있으니까 못 먹어. 여기다 팔 딱 뜯고 이렇게 갖고 올라가서 깔짝깔짝 이렇게 엎어. 그래 갖고는 팔뚝꿈치로 이 뚜껑을 이렇게 해갖고 뚜껑을 열어요. 아니 이렇게 거기를 우리가 동그라니까 그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을 네모지게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옛날 그 모양만 생각하지 말고 네모지게 하면 네모지고 해서 역삼각형으로 해서 해놓으면 못 올죠. 그것도 예, 그래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전 넘어지겠네. 이제 자연 하시라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것을 역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사각형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동그란 것보다 훨씬 사각형으로 해. 그 좋은 말씀인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 고양이들이 대책이 이릅니다. 고양이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하고 연구를 해버려 고양이들이. 그래요. 지금 통은 꼭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잘 머리도 안 쓰고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막아보면 고양이들 다 굶어주고 그런 식으로 고양이 살 길이 없다. 아마 여러모로 속이에요. 그건 쓰레기통이라고 만드는 일이나 말도 안 돼. 고양이도 우리하고 먹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말이가 뚜껑을 잡고 여기 떡이하고 딱 넣고 동시에 해버려.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이것 좀 해가지고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화분 다리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방충망을 놓고 수박을 여름에 두 통을 삶아 먹고 거기다 한번 널어봤어요. 근데 껍질이 진짜 조그매요. 그걸 분쇄기로 갈아갖고 하단에다가 뿌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도 저희의 거기 긁는 거 그람수 달아서 요금이 나온다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아까운데. 네. 근데 수박 껍질이 제일 문제고 많은데 그렇게 조그매갖고 갈아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쓰레기 부분은 네. 이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더 토론하고요. 네, 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네. 왜 단독주택이 어렵게 사느냐 그러면 주차장입니다. 아, 네. 주차장 문제가 그래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아마 요리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기 앞에 그 자동차 바퀴 놔두고 뭐 세워놓고 해보면 되면은 여기 앉아있어도 제가 이웃 주민하고 싸움을 한바탕 했거든요. 네.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옆에 담벼락까지 자기가 얻었대요. 주차장 그래서 그 집주인은 좋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구에서는 그래요 쌈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쌈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집을 폐가를 사서 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에서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한계가 있냐 그러면 쌈지 주차장 만든다 하면 그 집주인은 집세를 올려버려. 폐가가 됐는데도 1억에 살 것이 1억 몇천이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못한 경우가 도합 이동도 북구청에 들어가서 보면 돈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있대요. 만들어요. 그런데 못 만들어. 못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공원공원회가 공원들이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을 위로 올리고 밑에다가 공원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다가 공원을 하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쓰레기 이상으로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쌈을 지나가서 보면 쌈하고 있으면 내 집 앞에 차 대놔서 차 빼라고 그러고 조금만 늦게 하면 화내면서
그런 경우가 여기도 지금 그래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차가 많이 되니까 커뮤니티 센터 없애야 된대요. 주민들이 그 예,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예, 주차장 문제를 쓰레기 문제 이상으로 단독 주택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위원님께서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같이. 선이 45도 크로스로 뭐 15도 이렇게 해서 360도 온 선인 저렇게는 없어요. 네. 저걸 누군가 선통제위원회가 구청에 생겨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아, 네. 하나라도 묶여서 가야 돼요. 네. 그래야 그 골목이 좀 이뻐져요, 보면. 아, 최소한 그 두 개라도 네. 돼야만. 그두 개라도 돼야만 외지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두암동 골목이 아, 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네. 될까요, 의원님? 근데 왜 꼭 외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우리가 외지 사람들한테 보여줄 정도로 우리가 네. 깔끔하고 니트앤드 타이디한 이 골목을 만든다고 한 그 아, 관점에서 네. 본다면 네.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도심 재생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사람을 유치하고 우리가 기분 좋은 삶이 되려면 첫째 쓰레기, 둘째 선, 셋째 간판. 그리고 그게 가장 마이너스 전제, 거기까지가 기본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벽에다가 벽보를 그리든, 아니면 뭐 조그만 뭐, 좀 뭐 이렇게 신문을 씹든,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포지티브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네가티브 전제도 전혀 충족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정부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들고 일어섰을 때는 정부 취지는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지도를 싹 지워요. 쉽게 표현하면 지우개로. 그리고 다시 지어버리니까 이건 역사고 뭐고 완전히 싹 없어지는 이 문제점이 들어요. 그럼 이런 문제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주민 간에 싸워요. 돈이 달려있다고 이거니까 막 갈등과 그러니까 아, 이 지역을 개발해보자고 도입을 했는데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이제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뭐 상하수도를 개선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당연히 하드웨어를 많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지역의 녹지 문제라든지 침수가 된다. 너무 침수가 문제다 그러면 또 녹화를 통해서 많이 물을 흡수하게 한다거나 또 다른 대안들이 이런 것들이 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나는 도시 재생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니트앤드 타이디 깔끔하고 이뻐야 돼요, 보면. 깔끔하고 이뻐야 되는데 보셨잖아요, 길거리 보면 쓰레기 여전히 많이 있지. 외국의 깔끔한 도심 거리들 보다 많이 더럽잖아요, 보면. 더럽지, 전선줄 그렇게 얽혀져 있지. 간판 문제 그렇지. 네. 이게 해결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은요, 밀어버리려면 이게 공익사업 뭔가를 하겠다고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국가 예산이 나오는데 단발성 예산들이에요. 그 보면 3년 있다가 철거할 건물에 위에 지금 일단 빗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방수하는 데 돈을 써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건, 개별 건건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그냥 체계적인 개발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동네 전체가 샤우팅을 하고 한국사회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 돼.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땅값이나 여기서 샀을 때 어떤 경제적인 뭐 어떤 뭐 가치 증가는 이런 게 기대할 거 없다 그러면 아주 쌍값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다시 재개발, 편안하게 재개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그러니까 도시가 매번 보면 그러잖아요.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갔다가 송파로 갔다가 저쪽에 미래 신도시로 갔다가 퍼져나가잖아. 기존의 구도심을 개발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과 어떤 이 엔티에 대해서.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것들이라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사실은 좀 어떻게 청소하자고 그건 이제 우리가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뭐 이런 것들 시의 재산으로 했죠. 시의 예산으로 했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근데 이제 말단에 있는 동 단위의 행정과 이제 밀접하게 하지만
약간 좀 어려운 관계도 있고 쉬운 관계도 있고 지금 그게 실정이에요. 관심이 좀 부족하죠. 이해도 부족하고 이런 공동체 운동에. 그전에 행정이 다 주도했거든요. 원래 속셈 학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때 여기가 굉장히 거점이었죠. 잘 되는 학원이었죠. 이 도시가 번성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후진곳이 된 거예요. 외곽이 돼버린 거죠. 저런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면서 여긴 도시 속에 섬같이 돼버렸잖아요. 여기 실제로 섬이에요. 사람들의 삶이. 살구나무고 왕매실, 이건 모가나무, 이거는 오가피나무, 가시오가피. 이건 약초로 쓸 수가 있고 가시오가피는 저기 북한산에서 가져왔대요. 서울 등산 갔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선별해서 받는 입장이 됐어요. 이건 사과꽃, 그리고 이건 팥꽃. 작년 9월 8일에 꺾고 재놨는 거예요. 겨울을 버티고 이제 이렇게 지금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제 곧 그냥 저는 레몬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을에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여기서 음식 그 뭐 일일 카페처럼 차 나누고 이거 하나씩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하려고. 짜투리. 짜투리. 네. 짜투리 정원. 자투리. 네. 자투리 정원. 한 팽 두 팽 좀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네. 또 문제는 있어요. 네. 주차 문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주차를 넣다 못 해보니까 지금 주차 라인이 더 어려운데 그것도 또 그런 문제점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만들어 놓은데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죠? 주민과 대화를 해야죠. 어쩌죠? 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게 보면 이제 행정이나 여기에서 하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행정 주도로 해가지고 어떤 수정 하나를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치? 그 주민이 이 공간에 이 집에 있으면 이 집에 이걸 무슨 수정을 할 수 있겠냐 아니면 네. 그분이 아무도 필요하지만은 또 거기에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을 네네.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여기에다 파를 심으란다든지 그분이 이렇게 일정에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처음부터 접근이 그렇게 됐으면은 훨씬 더 자발적인 관리가 되면서 내 어떤 그 저기로 좋은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 노란색은 아래쪽에, 초록색은 위쪽에 좀 분류할게요. 여기가 저게 많더라고요. 철학원? 철학원?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예? 철학관? 또는 뭐라고 불러? 아, 혹시요 저희한테 어디 제일 잘 보는 정집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여기가 어떤 터가 어째서 기분이 좋냐면은 나는 이 지역만 알아요. 지역만 알지. 없는 사람은 일이 이사를 오면 사거세가 천사고 천사가 집사서 가면서 거기서 암만 가난이 들어오고 새빵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 부자 돼서 가는 터여. 근데 여기가 딴 지역이 틀려서 옛날부터 학자분들이 살았는가 전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다 온순하고 될 수 있도록 모르면서 갖춰주려고 이제 자기 혼자만 찾아서는 터가 아니에요.